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 오늘도 약간 Get Ready With Me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타왔고 오늘은 진짜 기초부터 메이크업까지 하는 것까지 좀 알차게 담아보려고 제가 또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지금 싸들고 왔거든요.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요거를 써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막 뜯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벌써 9월이에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뭔가 슬슬 가을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해보고 싶었던 그런 가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좀 가을에 하기 좋은 그런 기초 방법들? 그런 것까지 살짝 담아볼 건데 일단 요 라네즈 크림 스킨은 제가 진짜 이맘때쯤이면 항상 꺼내서 썼던 그런 기초템이잖아요. 요게 또 속건조에 진짜 끝장나거든요. 일단 제가 피부가 너무 지금 파삭파삭하고 되게 건조한 상태라서 닥토 대신해서 얘로 한번 결정돈을 한번 해주면서 이 크림 스킨에 있는 요 수분들을 피부 속에 먹여줄게요.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자마자 피부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저 혼자서 기대하던 요 라네즈 네오 쿠션 베이커리 에디션을 써볼 건데 사실 제가 이거 받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썼거든요? 21호 베이지 컬러를 제가 썼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사실 또 네오 쿠션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계절이 이 영상 보고 구매하고 사용하면 딱 맞는 그런 계절이어서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어쨌든 이렇게 크림 스킨을 발라주면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크림 스킨은 진짜 이렇게 한 겹만 발라줘도 이 속까지 수분이 진짜 전달이 너무 잘 돼서 엄청 쫀쫀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기초 단계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오 쿠션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이 네오 쿠션 자체가 모공이나 요철을 글러리하게 한 번에 싹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하면 아주 진짜 너무 극락의 피부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초 루틴을 그냥 똑같이 따라하고 네오 쿠션을 써보시면 제 이틀 내내 피부가 지속이 되는 그런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건조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부가 되게 겉에는 수분감이 꽉 뭔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속에는 이렇게 반짝반짝하지만 한 번 더 이 라네즈 크림 스킨을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손으로 먹여주는 토너를 또 해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림 스킨 광고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입이 아픈 게 크림 스킨은 메이크업이 안 먹는 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아실 거예요. 이 조합이 진짜 좋잖아요. 웰라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웰라주 앰플은 앰플이다 보니까 속까지 수분이 전달이 되긴 하지만 이 토너보다는 입자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토너로 진짜 속끝까지 미세한 곳까지 수분을 밀어서 넣어준 다음에 이 앰플을 사용을 해주면 진짜 내 피부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수분이 채워져요. 쫀쫀하게 손으로 잘 결 따라 밀어서 두드려줍니다. 와 진짜 이거 봐. 물광 피부.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초 단계 흡수를 잘해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프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특히 이 눈가 기초가 여기에 두꺼워지면 나중에 피부 메이크업 했을 때 다 밀리거든요. 눈썹이랑 여기를 유분감을 조금 걷어내주는 거죠. 이렇게. 와 근데 필터 씌운 것 같지 않아요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크림 스킨만 발랐는데 피부가 이렇게 되지? 이제 그 다음에 웰라주 앰플을 써줄게요. 이 웰라주 앰플은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몇 년 동안 빠짐없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앰플이라서 이거는 그냥 진짜 어떤 기초랑 사용을 해도 너무 찰떡궁합인 앰플이거든요. 이 크림 스킨으로 얼굴에 수분을 밀어넣어줬으면 이 웰라주 앰플로 그 다음 단계에 수분을 밀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바르니까 광이 더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 크림 스킨 자체도 입자가 진짜 너무 곱고 요 웰라쥬 앰플도 입자가 진짜 곱잖아요. 이 입자가 고운 기초 제품들을 좀 단계별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피부 속 자체에 수분이 차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피부가 건조해질 일이 없으니까 유분감이 또 나올 일도 없고 얇게 탄탄하게 기초를 올려주면 네오 쿠션이랑 진짜 찰떡궁합으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가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해졌죠? 이거는 닦아내도 사라지지 않는 광이에요. 보이죠 여러분? 닦아내도 안 사라져. 제가 오늘 되게 얇고 탄탄한 것들을 바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중에 되게 고민 중인데 저는 요거 바를게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얘는 약간 고보습 크림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발랐던 기초들보다 조금 꾸덕해요. 그래서 얘는 되게 얇게 발라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런 알갱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손등에서 한번 녹여준 다음에 프라이머를 발라주듯이 이렇게 얇게 발라줘야 돼요. 이거는 피부에 냅다 얹으면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거든요. 수분감들을 내 피부에 약간 밀어서 밀착을 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두드려서 여러분 저 코 진짜 깨끗해졌죠? 냅다 코 보여주기. 요즘 코팩 열심히 하고 있더니 코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드려주고 손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약간 내 손에 조금 끈적이는 느낌이 남으면 메이크업이 조금 뜰 수 있거든요. 이 끈적이는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초를 다 해줬으면 이제 본격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 계속 언급했던 이 너무 귀여운 라네즈 네오 쿠션 베이커리 에디션 요거를 써볼 거예요. 원래 같으면 지금 이제 가을로 확실하게 좀 넘어가야 될 만한 시기인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나시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9월 달에도 계속 뭔가 나시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습하고 더위라는 느낌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솔직히 땀도 조금 나요. 그래서 지금 진짜 딱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 속은 촉촉하고 겉은 뽀송한? 겉보속촉 같은 그런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에 약간 네오 쿠션 러버잖아요. 제가 실제로도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네오 쿠션을 정말 정말 광고를 떠나 찐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던 제품인데 이게 리뉴얼 되면서 더 좋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거를 받자마자 또 써봤는데 진짜 느꼈던 게 피부 표현 진짜 끝판왕에다가 진짜 유지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얘를 바르고 아침에 한 11시 이때쯤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밤까지 수정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살짝 예쁘게 올라오는 유분기 빼고는 진짜 무너짐이라든지 다크닝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오늘도 지금이 12시인데 여러분 메이크업을 하고 이따가 저녁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별로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캡처한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완전 고화질로.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진짜 이 베이커리 에디션 너무 귀여워. 네오 쿠션도 약간 크로아상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겉은 되게 보송보송하고 속은 되게 촉촉한 되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귀여운 빵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베이커리들이 랜덤으로 출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제가 방금 꺼낸 거는 23호고 그리고 21호 쿨컬러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쿠션이랑 리필. 리필도 너무 귀여워. 또 우리 리뉴얼 되면서 바뀌었던 거 있죠. 쿠션 날아가지 말라고 잡아주는 요거. 요거랑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 하나인 것 같고 그래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저 이거 바로 붙여야겠어요.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엽잖아. 이거 거울 셀카 찍을 때 안에를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리뉴얼 된 버전의 용기 자체는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퍼프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먹고 잘 뱉어내는 그런 퍼프. 이게 칼집이 나 있다 보니까 진짜 얼굴에 발랐을 때 뭔가 밀착감이라든지 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이 안에도 이렇게 너무 귀여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소중하지 않아? 어쨌든 여러분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보송 하지만 속은 되게 촉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라네즈 네오 쿠션이 리뉴얼이 되면서 그게 좋아진 게 뭐냐면 원래 기존 네오 쿠션은 되게 엄청 보송한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건조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진짜 많이 달라진 건 파우더 기술이라는 건데요. 원래 기존의 네오쿠션 자체가 소량만 발라도 피부에 이렇게 착 밀착되는 게 그런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파우더를 더 균일하게 발리는 그 기술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발라보시면 뭔가 예전에 써봤던 네오쿠션보다는 살짝 두꺼운데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대신 더 밀착이 잘 되고 더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그런 사용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컬러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딱 보면 두 개 다 21호인데 21호 N1 컬러는 뭔가 제 피부에 얹었을 때 조금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존에는 21호 N1 컬러를 잘 썼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리뉴얼 되면서 조금 더 톤이 다운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차이가 확 나요. 나는 21호인데 조금 화사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호 C1 컬러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21호인데 약간 22호 정도의 톤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N1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같으면 21C 컬러를 발랐겠지만 제가 이번에 피부가 되게 많이 타기도 했고 약간 가을 메이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요 21N1 컬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네즈 네오쿠션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양조절이 진짜 필수예요. 근데 양조절만 잘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발라도 피부가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양조절한 흔적이 있죠. 이렇게 한번 찍어낸 양을 바로 얹으면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한두 번 정도 찍어내고 이 위에다가 얹어주면 되는데 진짜 피부 표현이 대박이에요. 약간 태생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컨실러를 진짜 꼭 써서 이제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얘는 진짜 여러분 컨실러 안 써도 웬만한 잡티들은 커버가 다 돼요. 그래서 컨실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코 옆에도 끼임 없이 진짜 잘 발리고 코 모공도 너무너무 잘 가려줘요.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딱 차이 나죠? 반반. 대박이죠? 이게 진짜 여러분 양조절만 이렇게 잘해주면 엄청 피부에 얹은 듯한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가벼우면서 또 밀착은 잘 되니까 끝까지 피부 메이크업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제대로 써보면 진짜 이 쿠션밖에 손이 안 가게 될 거예요. 진짜로. 뭔가 기존의 네오 쿠션은요 여러분 좀 보송하게 바로 픽싱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얹자마자 얹는 대로 그렇게 픽싱이 됐다면 리뉴얼된 버전은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해서 바르고 뭔가 수정하면서 블렌딩을 할 그 시간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 다 발랐다 하면 픽싱이 딱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리뉴얼된 버전이 조금 더 균일하고 완벽하게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리뉴얼된 버전이 더 저한테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건조해지기 너무 쉬운 이 시기에 지성분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리고 사실 저는 건성이거든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그리고 여담이지만 네오쿠션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나라 갈 때도 네오쿠션을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네오쿠션에 뭔가 편견이 있는 게 얘가 너무 보송하게 픽싱이 되다 보니까 네오쿠션이 여름나라에 가면 뭔가 궁합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뭔가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름나라 가니까 더 지속력이 좋고 피부가 절대 안 무너져. 근데 사실 여행을 가다 보면 파운데이션 가지고 다니기도 되게 불편하고 쿠션만큼 편한 건 또 없긴 없어요. 이 네오 쿠션은 진짜 파운데이션급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뭔가 부분 컨실러를 안 했는데도 피부 표현 자체가 되게 고르게 이렇게 된 느낌? 어쨌든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 표현은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약간 파우더 바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완전 끝. 아침에 퀵 메이크업 할 때도 진짜 너무 강추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입술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지금 약간 립을 조금 얹어놓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라카 젤링 누드 글로스 304호 진저링 이거를 얹어 하나만 줄게요. 이따 각질을 좀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꼭 립밤이 아니어도 저는 이런 촉촉 립으로 입술에 이렇게 얹어놓고 불려놔줘도 각질 제거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얹어놔주면 섀도우 할 때도 되게 편해요. 뭔가 이 톤을 잘 맞춰서 볼 수가 있는 느낌? 그리고 오늘은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얘랑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뭔가 둘 다 약간 세미 스모키 느낌이 나긴 해요.
뭘 써줄까요? 얘는 조금 더 채도가 낮은 느낌이고, 얘는 조금 그래도 채도가 있는 느낌? 유넘으로 조금 화사한 세미스모키? 그냥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는 정도로만? 일단 그 전에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쉐이딩은 이 쿠션이 조금 더 많이 픽싱이 된 후에 해줄 거거든요. 요런 또 뭉퉁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 요 베이지 톤 있죠? 요 베이지 톤이랑 그 밑에 브라운, 딥 브라운 톤을 좀 섞어서 눈썹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줄게요. 눈썹은 또 그렇게 진하지 않게. 근데 오늘은 약간 결이 좀 살아있게끔 눈썹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내 눈썹 숱이 좀 많아 보이는 것처럼. 그러려면 여러분, 이 브로우가 들어가는 그런 양이 많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빈 부분 정도만 살짝 채워주고, 제 눈썹이 얼마 없긴 하지만, 얼마 없는 이 눈썹 털들이 좀잘 보이게 눈썹을 그려줘야 돼요. 진짜 빈 곳만 채워줘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해주고, 진짜 약간 이거 퀵 메이크업 할때 너무 꿀템인 거, 요런 뭉툭한 브러쉬 여러분 하나 쟁여놓으세요. 이거 눈썹 그릴 때이 뭉툭한 브러쉬 하나면 눈썹 숱이 특히나 좀 많은 편이신 분들은 눈썹 그리기가 그냥 브로우보다 빨리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사용 못한 게 있는데, 요 픽서를 꼭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닐라코의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요거를 베이스 단계에서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이 끝난 다음 뿌려주면 진짜 지속력이 엄청 높아져요. 얘를 한번 지금 뿌려줄게요.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이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진짜 오래 지속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라이너 같은 거는 제품력이 조금 좋으면 아이 메이크업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많은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섀도우는 보통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유분기도 그렇고 약간 공기를 맞으면서 이 컬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아이 틴트를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이 틴트 제품이고, 이런 컬러 아이 틴트인데, 아이 틴트는 사실 이거 말고도 저렴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진짜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오래 가요. 눈에다가 아주 얇게 손으로 발라줍니다. 제가 그 자빈드 서울 제품도 되게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근데 자빈드 서울은 컬러감이 대체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걔는 약간 섀도우 겸용으로 써야 되는 그런 아이 프라이머 섀도우고, 얘는 약간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컬러가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니에요. 그냥 음영을 주는 정도의 컬러? 다른 메이크업을 할때좀 이런 컬러를 얹기 좋을 것 같은 아이 틴트. 요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바른 티가 안 나거든요. 다음에 또 지속력 높게 하는 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내가 포인트로 얹을 만한 컬러를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얹는 게 제일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요 컬러를 얹을게요. 베이스 컬러, 음영 컬러, 뭐 요렇게 포인트 컬러 요렇게 다 얹으면, 눈도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이 컬러들이 되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래 가야 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덜 얹는 편. 덜 얹을수록 오래 갑니다, 여러분. 피부 메이크업도 얇을수록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면 오래 못 가요. 약간 얘는 오렌지빛이 도는 느낌의 포인트 컬러고, 이걸로 눈 언더까지 이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바로 음영 컬러를 얹어줄 거거든요? 음영 컬러는 요거. 가을가을한데 깊이감이 있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어두운 컬러를 얹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정도로. 이렇게 음영만 넓게 깔아줬는데 눈이 확 트여 보이거든요, 지금. 요 단계에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이게 약간 컬러감이 붉은 느낌의 브라운도 아니고 되게 딥한 느낌의 그런 블랙에 가까운 컬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진짜 요즘 많이 쓰는데, 이게 뭔가 저 같은 눈매를 가진 사람들한테 또렷한 느낌을 주기가 되게 좋은 컬러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점막을 채워주면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내가 눈매가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얇게 채우고 이쪽은 조금 두께감이 있게 눈매에 맞춰서 채울게요.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쪽이랑 좀 또렷함의 차이가 좀 있죠? 이쪽은 되게 얇게 채울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를 빼줄 건데,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빼줄까요? 그리고 제가 써봤던 펜 라이너 중에서 이 아이라인이 펜 라이너인데도 지속력이 진짜 높았거든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제 요 피 올트임 듀얼 라인을 린넨 애쉬 요 중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조금 연한 베이지 브라운 느낌이 있거든요. 요걸로 눈 언더를 채워줄 건데 저는 언더를 다 채우면 눈이 뒤쪽이 막혀있어서 맹꽁스러워요. 그래서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까지 요 부분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섀도우로 좀 막아줄게요. 여기에 있는 제일 진한 컬러로 라이너를 한번 경계를 조금 흐리게 해주면서 조금 진한 음영을 줄게요. 약간 지금 하는 이 메이크업은 평소에 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브라운으로 눈 밑에 아까 칠해줬던 거 있죠? 그거를 조금 더 또렷하게 칠해주면서 눈 뒤에까지 좀 이어서 칠해줄게요. 요 퀴에 듀얼 애교살 풀필러 위시어스타 요 부분에 있는 요 컨실러 컬러로 이 밑에 부분에 조금 또렷함을 잡아줄게요. 해주고 뒤에 있는 걸로 펄을 또 바로 발라줄 거예요. 앞에도 해주고 눈두덩이 위까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쉐이딩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3호 제조명 이걸로 턱을 깎아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이크업하고 나서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잘 안 됐다는 증거가 쉐이딩 할 때 딱 보이거든요. 메이크업이 진짜 잘 안 됐을 때는 뭉쳐있고 바를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근데 지금은 막 진짜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발리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됐다는 증거예요. 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골프를 치고 왔는데 아침 일찍 쳐본 게 진짜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선크림을 발랐는데 선크림을 제가 바르고 약간 이쪽을 안 발랐나 봐요. 그 앞마른 딱 거기만 타가지고 지금 너무 이상해졌어. 그다음에 뭔가 애교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애교살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줄게요. 눈 위에도 여러분 조금 약한 것 같죠? 아까 처음 썼던 그 아이라이너랑 비슷한 컬러로 해주면 조금 더 또렷한 느낌? 여기에 있는 요 컬러 요게 솔티 베이지인 것 같거든요? 눈 두덩이에 한번 콕 찍어주고 이게 딥한 브라운이랑 섞이니까 실버틱한 느낌도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요런 쬐끄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요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토프 한번 잡아주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컬러 펄 베이지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칠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이랑 블러셔랑 속눈썹만 해주면 끝이에요. 요즘에 이런 세미 스모키 같은 느낌으로 할 때는 입술도 막 누드빛으로 안 바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색감이 좀 있는 느낌으로 바를 거예요. 그 전에 블러셔부터 해줄 건데 블러셔는 조금 요게 찰떡일 것 같아서 요 컬러 가지고 왔고 VDL 치크스테인 블러셔 7호 미스티 애프리콘 코 밑을 넘지 않게 이렇게 좀 광대를 감싸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오! 예쁜데요? 너무 예쁜디? 예뻐 예뻐. 약간 눈 밑에도 붉은 느낌이 나게 이 뒤에도 이렇게 이 눈 뒤에도 막아주고 립하고 속눈썹 붙이면 끝인데 지금 마침 카메라가 약간 너무 열을 받은 상태라서 제가 속눈썹 요거 붙여주고 올게요. 깜빡에서 다크레드 12mm 볼드 2기둥짜리 붙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는데 뭔가 속눈썹을 붙이니까 눈이 조금 맹꽁이 같아가지고 눈 뒷부분에 음영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한 걸로 이쪽에 이렇게 트여 보이는 느낌을 조금 더 줄게요. 립은 비건 슈퍼 웨이브 립스틱 벨루가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제가 예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베이스 립이거든요. 단독으로도 예쁜데 뭔가 이렇게 베이스로 썼을 때 어떤 컬러랑 다 매치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를 써줄게요. 제가 아까 썼던 라카의 진저링 이렇게 해주면 끝! 머리 스타일링하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보고 오도록 할게요. 레슨 가는데 늦어가지고 인트로 못 찍고 왔어요. 일단은 피부 상태를 조금 남겨놓고 자 돌아가가지고 속눈썹도 여기 하나 더 붙이고 모아줘야 되거든요 살짝? 피부만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30분 피부
여러분 이렇게 옷을 다 입었고 사실 제가 골프 레슨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레슨 갔다 오고 나서 머리를 다시 감고 그 다음에 지금 인트로를 좀 뒤늦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쿠션의 지속력 테스트까지 해버리게 됐어요. 지금 이제 5시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금 4시간 정도 지난 건데 피부가 완전 멀쩡해요. 진짜 오히려 약간 좀 자연스러운 이런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유분들이 섞이면서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속눈썹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금 가닥가닥 모아줬고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모으는 것까지는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좀 이렇게 가닥가닥 모아주니까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좀 사라졌지 않나요? 제가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4시쯤에 와서 샤워를 했는데 얼굴은 그대로 두고 이제 머리만 감은 거예요, 몸이랑. 그러면서 물이 좀 튀면서 좀 습한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너무 멀쩡하지 않아요? 피부가 진짜 너무 멀쩡해.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옷을 입고 미팅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영상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도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팅을 하고 나왔고요. 지금 피부 보이세요?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유분기가 섞이면서 자연스러운 속광이 올라오고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피부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더 느껴지는 게 리뉴얼 되기 전에 네오 쿠션은 진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약간 이렇게 속광이 올라오는 게 조금 이거보단 약했거든요. 리뉴얼 된 네오 쿠션이 이게 약간 발릴 때 촉촉하게 발리면서 좀 펴지다 보니까 더 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이 안에 있는 속광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파우더리한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이런 유분감들이랑 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오히려 좀 예쁘고 고급진 광이 되는 느낌? 근데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여러분 메이크업이 1시에 끝났으니까 지금 9시니까 그 8시간 지나면서 수정을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피부가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이따가 또 고화질로 찍긴 찍을 거거든요. 나 무슨 필터 쓴 것 같아, 피부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제 DSLR 카메라보다 핸드폰 카메라를 4K로 두고 찍는 게 피부 표현이 좀 더 사실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굳이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11시가 다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 이거 핸드폰 성범이 폰이긴 한데 여기 얼굴 가리고 봐야겠다. 지금 10시 반이에요. 근데 제가 나갈 때 이제 1시 반에 나갔으니까 1시에 메이크업을 다 하고 근데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한 거는 1시 전이니까 어쨌든 지금 대충 11시라고 치고 계산을 할게요. 메이크업한 지 지금 10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피부 표현이 망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쿠션이 아무리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안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무너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너지는 게 예쁘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좀 안 예쁘게 무너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오 쿠션은요 여러분 진짜 보시는 것부터 아시겠지만 다크닝이 오거나 좀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게 없어요. 이게 예쁘게 오히려 내 유분기랑 조금 섞이면서 좀 이런 속광이 돌게 예쁘게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런 피부톤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선호하지 않는 쿠션들 중에 하나의 특징이 무너질 때 되게 피부가 칙칙해진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뭔가 이제 네오 쿠션을 딱 처음에 발랐을 때 나 너무 약간 보송보송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바르고 한 진짜 외출을 해보면 오히려 약간 이게 더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좀 스며들면서 더 예쁜 피부 표현이 되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리뉴얼 된 버전의 네오 쿠션은 진짜 막 그렇게 매트할 정도의 뽀송함이 절대 아니어서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더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네오를 극찬하는지 아시겠죠? 예전부터 저는 네오파였거든요. 진짜 네오 쿠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귀여운 요 베이커리 에디션까지 나와서 진짜 이거는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여러분 제가 더보기란에 띄워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진짜 꼭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획으로 출시가 됐을 때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녕!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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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